자, 369페이지 특수지상권이죠. 처음에 이제 구분지상권이 나오는데 뭐 이건 뭐 어려운 건 아니죠.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토지사용권을 우리가 구분지상권이라고 하고요. 이번에서 구분지상권의 특색해가지고 가는 일반적인 내용인데 나번이 중요하죠. 수목이 빠진다. 다시 말하면 구분지상권의 목적은 건물, 기타, 공작물까지고요. 수목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구분지상권은 성립되지 않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3번 구분지상권의 설정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는데 이게 이런 문제죠. 구분지상권을 설정할 때는 토지 소유자와 설정 계약을 하고 등기를 함으로써 설정하게 되는데 문제는 토지 소유자만 피해보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예를 들어서 이미 지상권자가 있는 상태라면 이 땅 속에 구분지상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자가 피해를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지상권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시 말하면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다면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거 그거 조심하시기 바라고 넘겨보시면 구분지상권 효력은 뭐 일반적인 내용이죠. 그래서 구분지상권은 개념 땅 속의 특정층 공중의 특정층에다가 설정하는 것이 구분지상권이라는 점. 두 번째는 구분지상권의 목적에서 뭐는 빠지죠? 수목은 빠진다는 점. 세 번째는 토지 소유자 외에 다른 권리자가 있다면 다른 권리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구분지상권 설정이 가능하다는 점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묘기지권입니다. 일단 분묘기지권도 지상권이니까 토지사용권이죠. 분묘기지권도 타인의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예요. 다만 일반적 지상권과 다른 점은 뭐냐면 분묘기지권 목적이죠.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죠. 그래서 지상권과 마찬가지로 분묘에 대한 권리가 아니라 토지에 대한 권리다. 따라서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말은 묘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고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사용권이 뭐가 있죠? 분묘기지권이 있다는 얘기고요. 이 개념에서 조심할 것은 분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다 보니까 분묘기지권을 취득하는 사람은 분묘의 소유자인데 우리 판례는 분묘의 소유자가 누구냐? 종손이다. 다시 말하면 상주인 장손만이 분묘기지권을 소유하고 다른 형제들이 분묘기지권을 공유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 하나 주의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성립요건으로서 발생원인이 필요해요. 첫째, 토지소유자의 승낙이죠. 다시 말하면 토지소유자로부터 승낙을 얻어서 묘를 썼다면 그 토지에 대해서 토지사용권인 분묘기지권을 취득하게 되고요. 두 번째, 승낙 없이 무단으로 묘를 쓰면 점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20년 지나면 취득시효를 하거든요.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남의 땅에다가 허락도 없이 묘를 썼다면 그 점유는 자주점유가 아니라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취득시효하게 되는 권리는 소유권이 아니라 분묘기지권을 취득시효하게 된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원인은 임야 거래입니다. 임야를 거래하면서 분묘를 처리한다라는 분묘를 철거한다, 이장한다 같은 특약을 안 하게 되면 새로운 소유자가 전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고요. 네 번째 원인은 임야가 경매됐을 때입니다. 임야가 경매가 됐을 때 경락인은
전 임야 소유자에게 분묘기지권을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것이 판례 입장이죠. 그래서 넷 중에 한 가지 원인을 가지고 요건은 일단 분묘기지권은 관습법상 물권이기 때문에 등기할 수 없다. 등기 능력 자체가 인정되지는 않고요. 다만 분묘여야 되니까 반드시 시신이 존재해야 되고 공시방법으로서 반드시 봉분이 존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등기할 수는 없고 시신이 있어야 되고 봉분이 존재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내용 및 효력해가지고 우측에 판례가 잔뜩 나왔는데 이런 거죠. 첫째는 분묘기지권이 인정이 되면 묘를 철거당하지는 않는데 봉분 밑바닥 땅에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분묘를 수호하고 봉사하기 위해서 필요한 범위까지 주의공지까지 확장이 되고요. 두 번째는 공법상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공법 시간에 봉법 시간이나 중개사법 시간에 뭐 장묘 등에 관한 법률을 보면 면적 제한이 있는데 그런 조항을 적용받지 않는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것은 이미 있는 묘를 소유하기 위해서 남의 땅을 쓸 수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묘를 설치하려면 다시 토지 소유자로부터 뭘 받아야 되냐면 승낙을 받아야 돼요. 따라서 합장할 수는 없습니다. 단분 형태로 합장을 하든 쌍분 형태든 뭐하든요 합장을 하든 뭐할 수는 없죠. 합장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존속기간은 약정기간 동안 존속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약정기간이 없다면 수호하고 봉사하는 한 계속되고요. 지료는 원칙이 뭐죠? 무상이기 때문에 지료 지급에 관한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죠. 372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한번 풀어보죠.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은 이렇게 나와 있죠. 왜 제사 주재자인 장남 갑이라고 해놨냐면 분묘기지권을 취득할 사람은 뭐죠? 종손이어야 되니까 이렇게 써주고 있는 거죠. 1985년 을의 토지에 허락 없이 부친의 묘를 봉분 형태로 설치한 이래 2015년 현재까지 평원 공연하게 분묘기지를 점유하여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계속하고 있다. 다음 설명 중 옳은 거죠. 그러면 일단 승낙 없이 묘를 썼으니까 분묘기지권은 갖지 못했는데 몇 년 지나면요? 20년 지나면 취득시효 하니까 1985년부터 20년이면 2005년이죠. 그럼 이 사람이 2005년에 이미 분묘기지권을 뭐한 상태죠? 취득시효한 상태임을 알 수 있죠. 따라서 1번. 을은 갑에게 분묘이장을 청구할 수 있다. X. 이미 갑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분묘기지권이 있으니까요. 2번. 갑은 을에게 분묘기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X죠. 이 사람이 자면은 타주점유이기 때문에 20년 지나면 취득시효하는 것은 분묘기지권이지 뭐가 아니에요? 소유권이 아니죠. 3번. 갑은 부친의 묘에 묘친의 시신을 단분 형태로 합장할 권능이 있다. X죠. 어떤 형태든 합장할 수가 없고요. 4번.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하는 의사를 표시한 경우 점유 포기가 없더라도 분묘기지권을 소멸한다. 맞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갑이 분묘기지권을 포기한다면 을은 갑의 묘를 뭐죠? 이장하거나 철거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4번이 답이고 5번. 갑은 을에게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X죠. 지료 지급에 관한 특이하게 없는 한 지료를 달라고 뭐 하지 못합니까? 청구하지 못하죠. 그다음 우측에 이제 뭐가 나오냐면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나오고요. 이 법정지상권도 어렵게 하면 한도 끝이 없이 어렵고요. 또 의외로 간단하게 해결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문제가 나오면 좀 까다롭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좀 유의하시기 바라고 좀 생각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두 부분 나눠서 할 건데요. 일단 처음에 이제 개념입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있고요. 건물의 소유자하고 토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근데 이것이 만약에 매매 기타 사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건물을 뭐 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죠. 뭐 간단합니다.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는데 매매 기타 사유로 달라지게 되면 건물 소유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고요. 건물을 뭘 당하지 않죠? 철거당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판례 가지고 이제 처음 보는 건데 첫째, 건물이 존재하고 있으면 되고요. 이 건물이 무허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습니다. 또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아야 되는데 언제냐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죠. 다시 말하면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존재하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으면 돼요. 맨 처음 원시적으로 같을 필요는 없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기타 사유인데 이 기타 사유는 나머지 개념이기 때문에 다 외울 수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타 사유 중에 첫 번째 제외되는 거 안 되는 거를 기억해 두셔야 되는데 첫째 환지죠. 환지 처분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행위의 실효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렇게 기억하면 되고요. 두 번째 정리할 것은 토지가 공유인 경우입니다.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실제로 우리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는 원칙만 나옵니다. 근데 예외가 있어요. 공유토지가 분할이 된 경우에는 분할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한다. 이게 전부입니다. 간단하죠, 그죠? 판례까지 다 한 겁니다. 자,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미등기든 상관이 없고요. 매매 기타 사유가 있을 때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같았다가 달라지면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는데 환지 처분이나 원인행위의 실효,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달라진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발생하지 않고요. 또 토지가 공유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토지가 분할된 경우에는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 발생하게 된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하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쟁점은 이런 문제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갑소유 토지에 건물이 을의 거예요. 그래서 을이 요건을 갖춰서 갑의 토지에 대해서 관습법상 법정 지상권을 취득했어요. 첫 번째 조심할 것은 만약에 을이 요건을 갖췄다는 이유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 할 필요 없냐면 등기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법정지상권은 법률 규정에 의한 지상권이니까 뭐 할 필요 없죠? 등기할 필요가 없죠. 따라서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갑이 이 토지를 정에게 양도했다면 을은 자신의 법정지상권을 가지고 등기 없이도 정에게 뭐 할 수 있죠? 대항할 수가 있다. 그죠?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을이 이 건물을 병에게 양도를 했어요.
양도를 했을 때 첫째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느냐. 자, 우리가 지상권 개념 말씀드리면서 지상권은 뭐죠? 부정성, 수반성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건물이 팔린다 그래서 지상권이 자동으로 뭐 되는 건 아니에요? 쫓아가는 것은 아니니까 병은 아직 지상권을 뭐 하지 못해요? 취득하지 못하죠. 다만 두 번째,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이 지상권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말이지 지상권이 뭐 된 건 아니에요? 소멸된 것은 아니죠. 을이 아직도 법정 지상권을 계속해서 보유하고 있고요. 따라서 병은 을을 대위해서 토지 소유자인 갑에게 지상권을 설정해달라고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 상태이기 때문에 건물을 뭐 해줄 필요는 없어요? 철거해줄 필요는 없고요. 다만 지상권도 없이 남의 땅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을 해줘야 된다까지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부분도 시험에 잘 나와요. 그래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대해서는 판례가 많긴 한데 판례 나중에 제가 정리해 드릴 거예요. 그렇지만 이 개념과 요건에서 이 정도만 확실하게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있는 상태에서 건물이 양도가 됐을 때 한번 생각해 보시면 끝입니다. 자, 정리한 의미에서요. 교재 376페이지 오시면 대표예제가 나와요. 갑은 자신의 토지와 지상 건물 중 건물만을 을에게 매도하고 건물 철거 등의 약정이 없이 건물의 소유권 이전 등을 해주었어요. 그러면 건물이 있고 건물과 토지 소유자도 다 누구였어요? 갑이었는데 건물만 매매하는 바람에 건물의 소유자는 을이고 땅은 여전히 누구 거예요? 갑.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달라졌으니까 을은 관습법상의 법정지상권을 뭐하게 돼요? 취득하게 되는 거죠. 뭘 하지 않았더라도요? 등기하지 않았더라도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2번. 갑은 병에게 다시 문제를 또 봐야 되겠구나. 다시 문제 볼게요. 을은 이 건물을 다시 병에게 뭐죠?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을 맞춰주었다. 다음 설명이 틀린 거죠. 그러면 을이 병에게 건물만을 뭐죠? 양도했고 건물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지만 지상권에 관한 이전 등기를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병에게 아직 뭐가 없는 거죠? 지상권이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죠. 1번. 을은 관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등기 없이 취득한다. 맞죠? 2번. 갑은 병에게 토지 사용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맞습니다. 다시 말하면 병은 건물을 철거당하진 않지만 사용이익은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고요. 3번. 갑이 정에게 토지를 양도한 경우 을은 정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주장할 수 없다. X죠. 을은 등기 없이 법정지상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새로운 토지 소유자인 정에게도 자신의 법정 지상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어요? 대항할 수가 있으므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갑은 병에 대한 건물 철거 및 토지 인도 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될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건물은 철거당하지 않고요.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까지 일단 끊어볼게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자, 땅이 갑의 것이고요. 건물이 을의 것이에요. 그래서 을이 지금 토지 사용권이 뭐가 있죠? 지상권이 있단 말이죠. 이런 상태에서 이 건물에만 전세권이 설정이 됐어요. 그러면 전세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치냐면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건물 전세권자가 경매라면 경락을 받은 사람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지상권과 함께 취득하게 되고요. 이 건물의 저당권이 설정이 되면 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칩니다.
따라서 저당권자가 경멸하게 되면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취득하죠?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보시면 5번. 만약 병이 경매에 의하여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이때 병은 무엇도 함께 취득했죠? 지상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니까 특별한 사정이 없는 병은 등기 없이도 간습상의 법정 지상권을 취득한다는 지문은 뭐죠? 맞는 지문이고 이유는 건물에 설정된 전세권,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토지에 대한 지상권에도 그 효력이 미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뭐죠? 지역권을 들어갑니다. 아마 다음 주면은 물권법 다 끝낼 거예요. 그래서 저당권까지 끝내고 그러고 나서 아마 얼추 진도를 맞춰갈 것 같아요.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